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순간 처단 1순위가 영의정과 영창대군이잖아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인목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시였습니다.